왜부터 하냐면 매니저부터 어디서 줄까? 매니저는 살아있지 않죠. 실제로 그런 생각하죠. 그것이 뭐라고 생각해? 판타스틱하다고 생각하죠. 왜일까? 사람들은 온 거야. 뭘 보기 위해서 온 거야? 깃털이 있는 도둑이. 와치가 이게 지각 동사거든요. 그래서 목적어 달린 동사형 나왔지. 그치? 네. 깃털 달린 새, 그 도둑이. 아마 이 새를 얘기하는 거, 새. 그죠? 그 도둑이 훔친 걸 본 거죠. 뭘? 가방. 칩의 가방을 훔친 걸 본 거지. 그것은 좋았죠. 뭐에 좋았어? 비즈니스에, 당연히 비즈니스에 좋았지. 사람들이 이거 보러 갔나 봐. 그치? 그리고 매니저는 심지어 잃지 않았는데 어떤 잃지 않았어? 비용, 칩의 비용도 잃지 않았지. 왜냐하면 고객들이 뭐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야? 그것들을 위해서 뭐 하기 때문에? 지불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치? 아무튼 뭔가 와서 뭐, 아, 밑에 나오네. 뭐 갈매기 왔어. 나오네 갈매기가 와서 뭐 훔치고 이랬는데 그것 때문에 광고가 잘 됐다 얘기하는 거고. 그렇다면 다 몇 번이 되는 거니? 3번. 깃털에 있는 도둑놈이 도왔다 사업을. 3번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네. 다음은 어렵지 않고요. 네, 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해볼까? 안경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쵸? 도둑이 있다. 어디에? 여기에, 스코틀랜드 여기에 도둑이 있대. 모든 사람이 이걸 알죠. 그러나 그는 결코 뭐 되지 않았어? 체포되지 않은 거죠.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그것이 뭐기 때문이야? 시걸. 갈매기이기 때문이죠. 매일 그는 훔치죠. 한 가방에 치즈 칩을 훔치죠. 같은 편의점으로부터. 갈매기가 걸어 들어와, 가게에. 표현구조지? 걸어 들어와서, 그리고 그랩. 작은 사이즈의, 스낵 사이즈의 가방을, 칩의 가방을, 네, 그랩 하는 거지. 그랩이 뭐니? 엉켜 잡는 거지. 뭘 가지고? 빅으로. 빅이 뭘까? 브리로. 그걸 러쉬. 뭐 하는 거? 밖으로 러쉬. 돌치 나가는 거죠. 이런 얘기지. 일단, 밖에서 그는 티어 찢죠. 가방을 찢어 열고. 많은 새들이 쉐어. 그 내용물을 공유하죠. 이 갈매기의 샵 리프팅 뭐라고 하니? 이거. 이게 뭐라고 하지? 가게 훔치는 거? 샵 리프팅이 시작됐죠, 오늘. 뭐 했을 때? 그가 처음으로 날아 들어왔을 때, 가게. 일단 가게에 들어오면, 여기서도 오늘 쓰다면 이게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각된 거거든. 맞죠? 가게에 들어오면, 그럼 뭐 했던 거야? 하나의 가방에 칩을 움켜쥔 거죠? 그때 이후로 그는, 이런 습관을 만들어냈고, 매니저 열받지 않은 거지. 도움이 되니까.